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4년 6월 17일 목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진을 좀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뱀띠 분들만 조금 손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죄송하고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서도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또 그게 좀 혼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TV 운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6월 27일 첫 번째 쥐띠 올해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한번 살펴봅니다.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 하는 것이 파가예요.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진 인류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하고요. 지출관리, 부인선한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장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모두 부부연, 애정연 깨어지는 운세입니다. 이렇게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7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소띠의 타로 운세 장성 들어옵니다. 이 장성의 카드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하며 또한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금전 재물의 운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일진 자체가 오늘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형살 들어옵니다. 법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생활법규 위반, 각종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논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솔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띠분들 오늘 형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 호랑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도 있고요. 금전 재물의 운도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요. 운도 안정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점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의 운도 강하게 들어온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날 터진 균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금상첨화연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협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오늘 호랑이띠 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토끼띠 타로 운세 지살 들어옵네요. 이 지살의 카드 땅의 음주에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이에요. 그 때문에 이 지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실수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포도주나 잡으러죠?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법규 위반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집에는 여자 귀신이 박혀 있습니다. 인간의 구설시비가 들어오고요. 부부연의 애정의 운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관리하시지 않으면 오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그래도 육합이 들어옵니다.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원도 오늘 더욱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집필, 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토끼띠분들, 오늘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7일 용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용띠의 타로 운세 시천간 들어옵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 때문에 오늘 장사 상업 영업하신 그림이 그렇죠.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성과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요. 부부연의 애정도 좋습니다. 금전 재물도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합니다. 무조건 대박은 아니라 대박이라고 하는 건 아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운이 좋아지는 형국이고 특히 내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충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시비싸움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부딪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솔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7일 뱀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뱀띠의 타로 운세 시행 들어옵니다. 이 시행의 카드 일진에서 시행이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은 풍성하고요.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도 좋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초록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원진살 들어와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런 에서 내가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는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좀 잘 관리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원진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은 더 잘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원진의 주요 작용 때문에 그래요. 원진의 주요 작용이 구설 10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로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뱀띠분들 아무쪼록 오늘 원진살 관리 잘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17일 말띠올의 운세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 운세 연천에 들어옵니다. 이 연천의 카드 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친구는 지팡이가 있는데 뒤에 친구는 지팡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앞에 친구와 뒤에 친구를 꼬셔서 나온 거예요. 왜 꼬셔 나왔냐? 이용해 먹으려고 꼬셔 나온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띠분들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뒤통수 맞을 그런 운세도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사람만의 현혹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간의 구설시비도 들어오니까 이런 점들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기운으로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영어, 논문, 집필, 소송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 양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 운세 연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한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고요. 관복을 입고 부모님께 절을 하는 형국이죠. 운이 안정이 됩니다. 부부연의 애정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이 더운 또 좋은 날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는 형국이고요. 무얼 하든지 간에 오늘 시험의 운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진은 오늘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시비싸움 피하시 되겠고요. 부딪혀 사원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솔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팥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6월 17일 원숭이 띠오리 운세 살펴보죠. 원숭이 띠 타로 운세 월천복돌입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실 좋은 집에 노적가리가 쌓여 있죠. 금전 재물이 오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요.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 연애 애정의 운도 어느 때보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득과 결실이 풍성할 때는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오늘 원숭이 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은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소득이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27일 닭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의 타로 운세 일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액운을 뜻하는 것이 천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안전 사고 관리가 필요하고요.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실이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 연애 애정운도 좋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좀더 서로를 좀잘 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말과 행동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닭띠분들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닭띠분들 오늘의 운세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 개띠의 운세 살펴보죠. 개띠의 타로 운세 시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안전 건강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품은 형국이라 내가 자칫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친다는 것이 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하든지 간에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7일 돼지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타로 운세 연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권세를 거둔 형국이라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시험이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돼지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금전이든 연애 애정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오늘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음력이 5월 22일이고요. 일진은 임수일 개띠날 대해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결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실수는 실수고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